우즈베키스탄 라이크 플라이크 국제대 경기를 프로박싱 빅 라이벌 전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배민철 선수와 우즈베키스탄의 네브샨베 셔마토프 선수와의 경기 6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네브샨베 셔마토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배민철 6라운드 경기 앞서서 이제 양쪽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배민철 선수는 그 루키 챔피언전 신은 얘기하면 그 신한전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자, 배민철 선수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그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선수고요. 네, 4전 3승 1무 네. KO 승입니다. 네. 최종 50kg 1.1승 1KO 승. 네, 청코너 우즈베키스탄 라프산백 우즈베키스탄에서 네브샨백 샤마토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1전 1승인데 그렇습니다. KO로 이제 승리를 거뒀군요. 이제 2라운드 경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2라운드 경기. 자, 2라운드에서도 네. 샤마토프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네네. 배민철 선수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더 많이 알리기 그렇죠. 위해서는 이런 상대를 넘어야죠. 그러면 네. 또 잡아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를 만약에 승리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요. 네. 배민철 선수는 앞으로 두세 게임 후에는 그 한 타이틀 매치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경기죠. 네. 그만큼 오늘 이 해운대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가 배민철 개인으로 봐서도 아주 중요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부산에서 갔던 울산의 그 이윤식 체육대가 소속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오늘 많은 그 응원단이 지금 온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응원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배민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샤마토프. 자, 여기서 조금 공격을 더 펼쳐줘야 돼요. 네. 샤마토프 선수가 그 자신감을 갖는다면요. 네네. 굉장히 그 공격이 그 완성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 계속해서 보고 있는 네. 배민철 선수인데요. 네. 링 중앙에서 조금 더 약세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배민철 선수가 좀 주먹이 갑자기 좀 조용해졌어요. 네네. 오히려 샤마토프가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배민철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샤마토프 선수는 그 어깨 밖에서 그 휘두르는 펀치이기 때문에요. 네. 저게 그 배민철 선수가 못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그 크리스를 허용한다면 다운까지 그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배민철 선수가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네. 샤마토프 조금 코너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죠. 네.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네. 네. 아무래도 뭐 배민철 선수도 상대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 네. 카운터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왼손을 부산에 좀 많이 네. 놔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공격 펼치고 있는 배민철. 아, 묵직해요. 주먹이. 네. 샤마토프 선수. 몸무게는 가볍지만 또 같은 경량급이 거쳐가죠. 자, 이번에 팀이라는 훈련했던 지금 오른손 체력이 제대로 들어갔네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샤마토프가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네. 아, 이번에는 좀 충격이 큰데요. 배민철. 네. 순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굉장히 그 강한 선수가 지금 그 내한을 네. 했네요. 또 그만한 또 유명한 챔피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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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라운드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민철. 자, 배민철 선수 우즈베키스탄의 샤마토프 공격이 필요합니다. 앞선 2라운드에서는 점수를 좀 잃었기 때문에 네. 만회해야 되겠죠. 네. 네, 우리 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네. 너무 상체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네. 네. 많이 흔들어주. 그렇죠. 그런 모습. 좀 흔들어줌으로 인해서 네. 상대방 그 타격권에서 좀 벗어나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펀치를 맞으면 데미지가 더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샤마토프는 오히려 배민철의 주먹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 그냥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혀 그 의식하지 않고 지금 펀치를 꽂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른손으로 계속 잽을 날리고 있는. 그렇죠. 시마토프 선수죠. 네, 시마토프입니다. 툭툭 치면서 계속해서. 저 왼손 잽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네. 천천히 그 내면 잽이라도 네. 내가 어떠한 그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왼손 잽으로 허용하게 되면 네. 그걸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상대 선수에게. 상대방에게 네. 나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왼손 잽을 많이 내줘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배민철은 아, 배민철 좋았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공격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조금 더 위축된다 싶으면은 샤마토프 선수의 그 연타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약세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요. 샤마토프는 계속 오른손 지금 잽을 계속 네네.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왼손 주먹이. 그렇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왼손 잽입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얘기도 왼손으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한 그 왼손 잽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시마토프는 오른손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배민철 선수가 초반 분위기와는 좀 완전히 다른 지금 그렇죠. 조금 자신감도 좀 결여된 네. 것 같고요. 네네. 조금 힘을 내서. 공격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번에 네. 큰 가를 맞았습니다. 배민철 시마토프를 맞아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트. 계속해서 지금 계속 주먹이 시마토프는 연결이 되고 그렇죠. 네. 주먹을 하나를 내도 아주 묵직하게 자주 지금 맞았어요. 지금 네. 네. 지금 턱에 굉장히 그 정확한 주먹을 맞아서 네. 지금 충격을 좀 받은 것도 같은데요. 오히려 시마토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공리면 아무래도 그 국내에서는 처음 선배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네. KO승을 욕심을 내겠죠. 자, 4라운드 경기. 예, 약세를 좀 본 것도 같고요. 네. 4라운드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배민철입니다. 하지만 시마토프의 주먹은 끊임없이 나오면서 오히려 자, 이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네. 저 그 배민철 선수도 그 네. 윤명원도 선수지만은 지금 그 복귀 전에도 우승을 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그 본인 기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4전 3승 1무. 네. 또 2KO가 있지 않습니까? 배민철 선수도요. 지금까지 네. 그 좋은 국내 선수를 상대로 해서 좋은 경기를 펼쳐 보였는데요. 네. 오늘은 뭐 상대가 또 워낙 그 좀 센 또 강한 선수와 그렇죠. 대전하다 보니까 네.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얼굴이 뒤로 완전히 넘어갈 정도에 배민철 선수가 주먹을 많이 허용하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진 지금 상황입니다. 1라운드는 그래서 아주 좋은 그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네. 뭐 실력 면에서도 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라운드가 가면 갈수록 좋았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시마토프가 네. 하나를 허용했습니다. 네, 자, 들어가다가 오히려 자, 반면에 배민철 선수도 무작정 들어가면 지금 네,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정확히 네.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네. 지금 샤마토프 선수는 그 배민철 선수의 공격을 정확히 보고 지금 펀치를 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라이트. 네. 네. 아, 맞았어요. 자, 큰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배민철. 자, 위기인데요. 아, 네. 4라운드가 그 위기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 않은데 네. 이 라운드 좀 잘 넘겨야 되는데 자, 아직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 배민철. 자, 경기가 제대로 지금 네.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민철 선수 주먹을 자,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뭐 주먹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측에서 오히려 시마토프가 하나 또 맞았어요. 네. 치고 자, 연속해서 자, 배민철도 힘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시마토프도 무작정 들어가다가 이제 주먹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배민철 선수도 네. 이 경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과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이
지금 다리 힘이 좀 빠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전타 전목이 그 앞면에 네네. 몇 차례 그 적중이 돼서 아무래도 투구력을 좀 리본도 타고요. 네. 자, 시마토프. 아, 자, 이 선수가 그냥 지금. 아, 네. 네. 자, 4라운드. 5라운드. 지금 뭐 라운드가 가면 갈수록 지금 그 기량차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이 되고요. 네. 지금 4라운드 그 공 올리기 직전에는 그 좋은 공격을 몇 차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라운드에는 좀 그 좋은 공격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네. 자, 배민철 선수의 체력이 과연 6회까지 이 6라운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또 연습량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유형의 선수를 만나보지 그렇죠. 못했지 않겠습니까? 제 네. 경기는 또 이번에 처음이고요. 네네. 또 아마추어 경력 또 뉴스 대표까지 지냈던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선수를 만나서 배민철 선수가 조금 그 고전하고 있는 그런 경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셔마토프도 카운터 펀치를 사용하면서 한번 휘청했습니다만 네네. 배민철 선수가 받은 어떤 경기보다 훨씬 그렇죠. 적게 보이죠? 네. 네. 5라운드 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라이급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배민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셔마토프 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점수로서는 배민철 선수가 이기 좀 어려울 것 그렇습니다. 뭐 네. KO 승리 아니면은 뭐 역전시키기가 힘든 그러한 그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매니저 쪽에서 배민철 선수가 관장 쪽에서도 어떤 승패를 떠나서 네. 실력 있는 선수와 기량을 한번 그 붙여봐서 네. 뭐 준다 해도 네. 그 이상의 또 발전을 주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그 이 선수를 하고 대전은 그 정해졌을 거예요. 사실 국내에서는 배민철 선수 제대로 경기를 할 만한 이런 그 그렇죠 없죠 네.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주니어 플라이급 같으면은 그 전체 KBF에 그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몇 명이 채 안 될 겁니다. 네네. 네. 자, 이번에도 슈마토프가 들어오다가 또 하나 허용했어요. 네. 배민철, 정신력으로 좀 버티고 있는 어떤 네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슈마토프는 좀 계속해서 유리한 경기를 펼쳐왔기 때문에 네. 크게 무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계속 선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파워를 주고 있죠. 네. 샤마토프 선수가 계속해서 주먹을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그걸 또 허용하고 말았어요. 네, 지금 뭐 저런 경우에는 뭐 경고를 한번 주고 두 번째 나왔을 때 파워를 줘도 되는데 너무 그 파워를 좀 감점을 다 지키는 그런 경기 있고요. 네. 자, 배민철 자, 들어가다가 다시 원투 네, 이번 네트 라이트 계속해서 주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민철 자, 5라운드 네, 4전까지 싸우면서 굉장히 그 자신감을 그 올랐던 그런 그 배민철을 달려왔겠죠. 네. 아, 또 나보다 강한 이런 선수도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할 때에는 그만한 또 훈련량도 늘려야 되겠죠. 본인의 스스로 또 느낄 것이고요. 마지막 6라운드 경기 과연 배민철 선수가 시마토프를 맞아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지금 주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쉬는 시간이 없어요. 시마토프 선수가 이번에 큰걸 맞았어요. 네. 아, 네. 아, 배민철. 자, 배민철 선수 입장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마토프는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좋아요. 지금 배민철 선수. 시마토프의 오른손 주먹은 끊임없이 속사포처럼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다가 이제 들어오는 배민철 선수를 보면서 왼손 네. 배 공격에 의한 또 얼굴 공격, 그렇죠. 얼굴 가격 이런 네. 공격 패턴이 되는데요. 지금 배민철 선수 입장에서도 네. 선수도 배운다라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경기 중에서 마지막 라운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시마토프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배민철 선수 어려운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면에
정확한 생각이 너무 여러 차례 들어가서 네. 오히려 다운이 되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네. 주먹을 계속 사용했던 백인철 선수였기 때문에 좋은 주먹을 지금 많이 활용을 했죠. 오히려 이 높은 정신력을 평가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라이트 반격을 하고 있는 백인철 오히려 상대를 지금 또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마지막 힘까지 쏟아붓고 있습니다. 배민철 하지만 상대 선수를 정확하게 유턴을 맞지 못하고 있는 배민철 하나토크 지금 그 또 좋은 공격이 들어가는데요. 1-2-3를 해서라도 상황을 면해야 되겠죠. 시마토프는 첫 승리를 KO로 장식했던 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한국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6라운드 지금 좋았는데요.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가 흔들면서 1라운드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뭐 시합 네. 내용 면에서는 그 배민철 선수가 그 진 경기를 펼쳤지만은 네네. 또 상대가 물론 이제 데뷔전에서 1승을 거둔 선수였지만은 그 아마추어 유스 대표를 지냈던 그런 그 링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승패를 떠나서 이번에 그 좋은 공부를 했다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앞으로 뭐 지금 뭐 정신력이나 모든 면을 봐서는 앞으로도 그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그 경험 소중한 경험 하나 그럼요. 하나가 선수를 더 발전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의 네. 그 선수가 10라운드 이상의 선수가 올라왔을 때 네. 패하게 되면은 굉장히 좌절이 심하지만은 그렇죠. 신의 때는 한 번씩 져도 그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58-56 점수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3-0으로 네. 나브샨벡 셔마토프 우즈베키스탄의 셔마토프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50kg 플라이급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셔마토프 선수가 그렇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쳤어요. 네. 네. 저 선수도 이제 또 유명호 챔피언이 스카웃을 했기 때문에요. 네. 국내에서 이 선수를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아주 그 플라이급 치고는 아주 묵직한 주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샤마토프 선수 빠르고요. 네. 자, 플라이급 경기는 샤마토프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